공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가로 1.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아, 여기 더하기 b가 돼 있지. 그래서 요거를 요 y축 방향이라는 것도 중요해. x축이 아니야, y축.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다. 그래서 가로 1번 b가 0보다 크면은 양수란 얘기지. 그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했다. 그 y축이니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 위로. 그다음 b가 0보다 작으면은 y축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 b만큼 평행도 한다. 그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밑으로. 참고, 한도 0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ax 그래프 이렇게 쓰면은 b가 0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고, b가 0보다 작으면은 내려온 거야.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 9번, 두 1차 함수 y는 ax와 y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고 좌표 평면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라. 아, 표를 완성하고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은 x가 그럼 y는 x. 그 y는 x랑 같으니까 그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0이면 0, 1이면 1, 2면 2 똑같네.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0. 1일 때 1, 2일 때 2. 근데 여기가 이제 점점점이 있잖아. 점점점.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수란 얘기야, 모든 수. 수 전체란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야, 직선. 이렇게. 여기 점점점이기 때문에 수 전체 집합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y는 x 플러스 2. 그 y는 x 플러스 2는 여기다가 다 더하기 2 하란 얘기야. 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다 2 더하면은 x가 마이너스 대 0. 그럼 마이너스 1이면은 1. 그다음에 0일 때는 2, 1일 때는 3, 2일 때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2일 때 0, 마이너스 2일 때 0. 아, 잘못 찍었네. 마이너스 1일 때 0, 여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2, 1일 때는 3, 2일 때는 4. 그래서 요거를 이제 쫙 연결한다고. 이렇게. 수 전체니까.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 점이. 그럼 수 전체란 얘기야, 수 전체야.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림,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 뭘 의미, 그, 여기 그래프에서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두 칸씩 갔다는 거. 두 칸. 그치? 전부 다두 칸씩 어떻게 위로 올라갔지? 위로. 두 칸씩 위로 올라갔지? 여기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y축. 여기도 다두 칸씩 위로 올라갔잖아. 두 칸씩. 그래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알려주는 거야. 그다음 가로 2번. x가 마이너스, 그럼 이것도 이제 y는 2x 표를 완성해라. 그러면은 y는 2x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 0 곱하기 2 하면 2, 곱하기 2 하면 4. 그럼 요걸 이제 그래프 그리자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일 때 0. 0, 0. 1일 때 2. 1일 때 2. 그 다음에 2일 때 4.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점이 이렇게 찍혔잖아. 이게 점이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는 수 전체란 얘기야. 수 전체.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수 전체니까 직선을 그려야 돼, 직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그래프 그리자, 밑에 그래프. 밑에 그래프. 자, 그럼 밑에 그래프는 2x-3이네. 그럼 여기다가 다 빼기 3 하면 되겠다. 위에 게 2x니까. 그 빼기 3에. 그러면 마이너스 7. 그럼 2x 빼기 3. 그 위에가 2x니까 빼기 3 하면은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3. 0. 1이 되네. 0. 그러면은 이것도 점 찍으면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7. 아, 이건 찍을 수가 없다. 그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 여기. 0일 때 마이너스 3. 여기. 1일 때 0. 1일 때 0. 여기. 1일 때, 아니, 1일 때, 아니구나. 마이너스 3이지, 참.
1일 때 마이너스 1이구나. 아, 이거 틀릴 뻔했다.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일 때는 1. 이게 되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건 또 점이 이렇게 찍혔으니까 수 전체니까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요 그래프가. 그요 놈은 다세 칸씩 내려왔지. 세 칸. 세 칸씩 내려온 거야. 밑으로 세 칸씩 내려왔어. 그래서 뭐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대로 내려왔지.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빼기 3. 그래프로 그거 알려주는 거야. 그다음에 다음 문제. X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Y는 마이너스 X. 표로 완성하자. 그러면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 0은 0, 1은 마이너스 1, 2는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그럼 점 찍으면 되겠네.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2. X가 마이너스 때 여기네.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여기. 0일 때 0, 1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점이 이렇게 찍히네. 그러면은 요걸 이제 연결하면 되지.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혔으니까 점이 점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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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전체라는 얘기야. 수 전체. 그래서 연결해.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야. y는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그 밑에 그래프 그리자. 그 밑에 그래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러면 요게 이제 파란 게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다 더하기 3으로 하면 돼.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러면은 2에다가 3 더하면 5, 1에다 3 더하면 4, 여기는 3, 2,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 찍으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5, 마이너스 2일 때 y가 5, 여기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 여기. 0일 때 3, 여기. 1일 때 2, 1일 때 2, 여기, 2일 때 1,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이 이렇게 찍혔잖아. 점. 이점 밑단 얘기는 수 전체라는 얘기에서 연결해. 연결.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의미는 뭐냐. 요직선은, 요 카키색, 요직선은, 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게 다세 칸씩 올라갔다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치, 올라갔지. 하나, 둘, 셋.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다세 칸씩 올라갔다는 얘기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가로 4번. 이것도 이제 x가 이쪽에 있고, y는 마이너스 3x. 이거 그래, 표 완성하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지. 곱하기 마이너스 3. 여기다 다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6. 플러스 3. 0. 1일 때 마이너스 3, 2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 찍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6. 이거 못 찍네. 아, 이 정도 되는데. 아, 못 찍는다, 이거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3, 마이너스 때 3. 아, 여기다 찍어줬다. 그럼 0일 때는 0, 0.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3, 1일 때 마이너스 3, 2일 때 마이너스 6. 아, 이것도 못 찍네. 점세개 갖고 찍어야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이게 파란색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밑에 그래프를 그려보자. 밑에 그래프. 요거 y는 마이너스 3. 이거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는 위에서 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 빼기 3으로 하면 돼. 빼기 3, 빼기 3. 이거 다 빼기 3 하면 되지.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9가 되네. 그럼 칙칙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3. 마이너스 2일 때 Y가 3. 여기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0. 여기.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 여기.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이거 못 찍나. 못 찍는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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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뭘 알려주냐? 세 칸씩 밑으로 세 칸, 하나 둘세세칸 이런 식으로, 하나 둘세칸 이런 식으로 밑으로 세 칸씩 내렸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 그러니까 밑으로 세칸 내려온 거지. 그걸 알려주는 거다. 그 다음 문제. 가로 5번. X가 이렇게 쭉 있고, Y는 마이너스 2X네.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곱하면 여기는 플러스 4. 일단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 0.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이걸 점을 찍으면은 마이너스 1대 4.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2. 여기 0이면 0. 1이면 마이너스 2. 2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제 여기 점이 또 점점점. 점점점 있다는 수 전체라는 얘기. 그래서 점을, 이게 딱 이제 선을 그어. 이렇게. 수 전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그 밑에 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더하기 2 하면 돼. 더하기 2. 그러면 여긴 6, 4, 2. 그다음에 0,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또점 찍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6. 아, 못 찍네. 5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4. 여기. 0일 때 2. 여기. 1일 때 0. 1일 때 0. 여기. 2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연결한다고.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이게 이두 그래프가 알려주는 게 뭐냐? 요 카키색은 요거를 위로 두칸 올린 거야. 위로 두 칸씩. 두 칸. 두 칸. 그치? 더하기 2씩 위로 올라갔지. 위로.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 다음 문제. 10번.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가로 1번. 1차 함수 Y는 X-4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x의 그래프를 y축방에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이다. 이게 나왔지? 요게 이제 y는 x 그래프 요거고. 요거. 그다음에 y는 x-4. 요거는 y축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칸씩 내려왔다고. 하나, 둘, 셋, 넷. 네 칸씩. 하나, 둘, 셋, 네 칸씩. 그래서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다 이거야. 평행이동했다. 가로 2번. 가로 2번. 1차 함수 y는 3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3x의 그래프를 y축방 얼마만큼 플러스 3.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세 칸씩. 하나, 둘, 셋. 세 칸씩. 이렇게. 세 칸씩 그 Y축으로 평행이동했단 얘기야. 가로 3번.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를 Y축방 얼마만큼? 2만큼이지, 2만큼. Y축방에는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X 그래프잖아. Y축방 2만큼. 하나, 둘. 두칸 올라간 거지? 여기도 하나, 둘. 두 칸씩. 두 칸씩 올라갔다. 두 칸씩 플러스 2만큼.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내려갔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가로 4번.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 그래프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점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4x 그래프. 요게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밑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예, 그런 얘기가 되겠다. 11번. 다음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네모 안의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해설. 1차 함수 y는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난 1차 함수의 식은 요거야. 따라서 1차 함수 y는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의 식은 y는 x 플러스 5. 그래서 답이 y는 x 플러스 5가 된다. 아, 쉽네. 쉽다. 가로 2번. y는 5x의 그 y는 5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그럼 뭐가 돼? 쉽지. y는 그냥 5x 빼기 3 하면 되는 거지. 이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가로 3번.
y는 8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평이동해. 그러면 그래프의 식이 y는 8x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야. 아, 쉽다, 쉬워. 가로 4번. y는 마이너스 6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아, 뭐 이렇게 쉽냐? 5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그러면은 그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4. 이게 된다. 그 다음에 가로 6번. y는 마이너스 7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면 그래프 식이 y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된다. 오늘 되게 쉬웠다. 열심히 많이 하자.